Excuse me. 집주인 수지 씨를 만났는데요. 아, 네. 굉장히 날씬하시고 굉장히 이쁘세요. 이야, saya selalu makan kunci. 아, 꿍치. 역시 진짜 꿍치를 꼭 먹어야 돼. 네. 먹어야 되겠구나. 식단에 핑거루트를 빼놓지 않는다는 수지 씨. 저도 함께 실력 발휘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. 현지인들은 주로 핑거루트를 생으로 요리해 먹는데요. 인도네시아 볶음밥인 나시고랭과 전통 꼬치 요리인 사떼. 그 외 다양한 요리에 핑거루트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. 인도네시아 국민 식재료인 셈이죠. 뭘 먼저 먹으면 되는 거죠? 퍼스트? 사대? 야, 육기가 아주 바질바질 흐르는 게 맛있는 냄새. 자, 이건 맛있다. 양고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아무래도 핑거루트 때문인가 보다. 그다음에는 다음으로 수프를 먹어봤는데요. 아, 좋다. 이라스카리. 아, 좋다. 아, 죄송한데 소리를 내고 먹어서. 맛있어가지고. 아, 건강한 맛입니다. 약간 야채 향기도 나면서 살짝 그 핑거루트의 향기도 살짝 나는. 맛있다. 근데 전혀 그 핑거루트의 그 독특한 향 같은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어. 많이 까봐뿐 가 까봐. tetap aman. Walaupun makan ada sate, nasi goreng sama sup, tapi tetap enggak apa-apa. Oke. Iya, tambah lagi. Iya. Lebih banyak lagi enggak apa-apa. 와, 수지 덕분에 핑거루트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도 해보고 또 맛있게 먹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. 감사합니다.